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가족 음악회, 해설이 있는 콘서트 오페라, 로맨틱한 재즈 콘서트까지 다채로운 음악으로 한 달간 여름밤을 물들입니다. 광장 콘서트 클래식 포레스트, 음악의 숲에서 힐링하세요.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그 세비야 이발사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. 여기 세비야는요, 예전에 뭐 마젤란이라든지 뭐 콜럼부스가 실제 배를 타고 출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무려 오페라가 25편이나 이 도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고요. 오늘도 바로 이 세비야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오늘 작곡가는 로시니라는 사람이고요. 이 사람은 뭐 이탈리아에서 이제 아주 그냥 너무 이태리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, 또 작곡가 로시니입니다.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요, 오늘 작곡된 그 세비야 이발사가 24살 때 완성이 됐어요. 근데 37세 때 돌연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. 2 persone, 2 signore, una alla terra, alla porta, sì signore.